네, 제가 깁슨 기타 색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TV 옐로우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전통의 체리 버스트나 네. 블랙 뭐 골드탑 다 좋지만 이거 독특하지 네, 않습니까?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하죠. 이 TV 옐로우, 뭐 예전에 있었던 스카치 캔디, 예. 스카치 캔디를 떠오르게 하는 또 그런 색상인데요. 이 스카치 캔디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애기들을 진짜 많이 현혹시켰던 게 스카치 캔디가 껍데기가 금색이 있고 녹색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게 금색을 먹고 싶어서 집착을 했는데 그 똑같습니다. 아, 내용물은 네. 똑같아요? 네. 근데 뭔가 기분이 금색이 좀더 왠지 맛있게 느껴지는 좀 그런 착각을 왠지 그 어린아이 좀 그렇군요. 네, 불러일으켰던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뭔가 그래서 이런 이 옐로우 약간 겨자색? 아, 이 겨자색 이 느낌이 뭔가 이 기타의 사운드적인 감성을 굉장히 많이 대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더라도. 뭐라고 써있네? Only a Gibson is good enough. 그렇군요. 그러네요. Only a Gibson is good enough. 그렇죠. 깁슨만 깁슨만 충분히 좋다. 왜 네. 제일 좋대요? 괜찮은 건 깁슨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굉장한 야, 생각이네요. 굉장히 그렇습니까? 미쳤구나 이제. 네. 겨자 소스를 얇게 펴바른 이 느낌이 예. 똑같은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새까만 기타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랑 여기서 그 소리가 근데 나는 거랑은 달라요. 다른 소리를 예, 들려요. 달래. 이거는 정말 시각, 청각의 시각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색깔이 이 기타의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것도 바뀌었네 로고. 그러네요. 예, 그 옛날 그 60년대 로고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네. G차 한번 말아 쓴 거. 맞습니다. 쫙쫙 말려 있어요. 예. 이게 깁슨 레스폴 스페셜 더블 커터웨이 모델을 저희가 2015년도에 했었어요. 이게 뭐 매년 나오는 모델은 아니고 스페셜 아니고요. 모델인데 이게 또한 권속가가 얘는 좀꽤 올랐네요. 권속가가 약30% 정도가 올랐어요. 상당히 올랐죠. 원래 그때 당시에는 15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202만 원까지 가고 할인 적용된 가격이 181만 원. 가격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프리미엄이 좀 붙었네요. 3년 전에 있을 때 선생님 이렇게 주셨네요. 쫀득이가 조금 안 달다고 느껴지면 이게 뭐 약간 쫀득한 느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쫀득이가 조금 안 달다고 느껴지면 TS9을 밟으세요. 해서 그 부족한 역할을 채워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저렴하게 맛보는 P90의 매력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저렴하지 않아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점수를 8.8점 꽤잘 받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레스폴 주니어 싱글 컷어웨이 들려드릴 건데 그것도 같은 해 2015년도에 하고 이번에 다시 출시가 된 모델들입니다. 자, 더블 컷어웨이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97cm 전장, 아, 굉장히 짧죠. 컴팩트하고요. 그리고 두께는 픽가드 2mm 포함해서 46mm, 그냥 치면 44mm가 되겠습니다. 12플릿 뒤틀레 76mm로 역시 컴팩트한 편이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탑 없고, 네,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넷, 그리고 로즈우드 지퍼넷, 화이트 버튼 머신헤드, 아주 아, 앙증맞은 요건 자일리톨 그 캔디 예. 같이 생긴 그 머신헤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3.05mm, 1.65인치고요. 테크토이드 너트네요. 지판공률 305mm, 12인치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22 미디엄 프렛, 그리고 24.75인치 629mm 스케일의 P90 소파, 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독이어 아니에요. 소파입니다. 투블륨 투톤, 원토글 스위치, 그리고 래퍼라운드 브릿지, 저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줄 끼우실 때 이렇게 끼우는 거. 거꾸로 끼우셔서 이렇게 말아 올리시는 거예요. 옛날에 저거 누가 잘못 끼워가지고 거꾸로 끼우긴 잘했는데 밑으로 뺐어, 이렇게. 아, 그럼 안 되죠. 네. 그럼 피크를 걸. 역 래퍼라운드. 근데 이게 옛날에 깁슨 초창기 때 레스폴 만들 때저 래퍼라운드를 진짜 실제로 엔지니어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끼워갖고 이 거꾸로 래퍼라운드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레스폴을 갖다 줬는데 이게 왜 판미투를 못 하잖아. 뭐 이렇게 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판미투가 안 돼요. 래퍼라운드 거꾸로 돌리면 판미투가 아,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래퍼라운드 뭐 저것도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어쨌든 판뮤트 불가 래퍼라운드가 있었는데 저거 끼우고 위로 돌리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이거 래퍼라운드 이 브릿지는 줄 기타 줄 되게 아까워요. 많이 잘라버려야 돼. 맞아요. 네, 3.25, 3.58. 사실 전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58까지 나갈까요? 39 맞추신 것 같은데. 제가 2 차이나 10, 19 차이나고요. 선생님이 14 차이납니다. 선생님이 더 가깝게 아, 맞추셨습니다. 그러네요. 39. 3.39. 막직하네요, 그렇게. 네, 3.39kg. 그냥 딱 적당한 기본 스트랩 무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더블 되게 코드웨이 좋아하는데 매력. 이거. 아, 이게. 소파 픽업.
좋아요, 좋아. 같은 피구공이라도 우리 저기 이제 클래식에서 봤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풍성한 느낌이 좀 강했죠. 근데 네. 이거는 싱글 코일 픽업이 좀 더 가까워서 네. 얇기 때문에 네. 울림이 오. 아이고 참 소리도 앙증맞네. 마샬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빈티지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매력이 있네요. 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진짜 매력적인데 네.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근데 그만큼 사운드 퀄리티가 같이 좀 올라간 느낌이네요. 사실 우리가 좀 걱정을 했잖아요. 예. 지금 2018 이 깁슨 모델들이 전체적으로 좀 퀄리티 컨트롤이 괜찮은데 과연 이 스페셜 모델들에서도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로 해볼게요. 사운드 매력적이에요. 마음에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 뭔가 소리가 되게 그 타겟팅에 딱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돼 있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자기의 영역을 갖고 있는데 그 영역이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죠. 좋습니다. 역시 간단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심플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자기만의 포인트를 잘 뽑아낸 모델입니다.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2061화에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60 재즈 마스터 아우지 60 재즈 마스터 모델이었는데요. 여기 소돼지와 아이들 네. 또 처음 이거 야, 무슨, 예, 굉장히 예, 무슨 목동 같네요. 네, 네. 소돼지와 아이들 알겠습니다. 네, 재즈 마스터 리뷰는 짐 루트크 다음으로 보는데 야 이런 독특한 락킹함은 무엇?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주평 짐 루트 이래도 내가 패더 쓰는 게 이상하냐? 이렇게 주셨네요. 네, 소돼지와 아이들님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토니? 네, 토니님, T-O-N-Y. 직접 연주해보진 못했지만 텔라에서 스트랙 그리고 재즈 마스터로 이어지는 바디 쉐입의 변화와 셀렉터의 위치 등 예전 모델들로부터 변화된 세부 디자인을 고려해볼 때 당시 팬더의 디자이너들은 스트랙에 비해 연주의 편의성을 조금 더 향상시킨 기타를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작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더 불편한데? 갈수록 불편해지는데? 네, 그래서 망했죠. 네. 의도는 그랬으나 네. 그러지 않아서. 하지만 이 기타가 첫 출시 당시에는 큰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니 당시 유저들은 스트랩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군요. 정확합니다. 정확하네. 그렇죠. 네. 그 이상 바라지 않았는데 쓸데없는 짓을 했던 거죠. 80년대 말인가 누가 네. 코카콜라 있잖아요. 네. 맛의 저변을 바꾸겠다고 2년 동안 노력해갖고 새로운 콜라를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원하지 않은 짓을 했군요. 몇 편 명한테 먹어봤는데 다 먹고 그 사람한테 던졌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맑고 땡글거리는 소리가 무척 마음에 들고 언젠가는 꼭 한번 연주해보고 싶은 기타입니다. 한 줄평 과유불급.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분 사연 보내드릴게요. 한 줄평 뜨셨어요. 아, 신 이스구리가. 네, 바로 요거를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주평을 이게 뭔가 약간 좀 약식으로 뭐 컴팩트 크기도 컴팩트하고 피고 보면 사운드도 조금 더 심플하게 네. 이렇게 다 줄였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매력적인 거 있잖아요. 네.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어린이 정식 느낌. 그렇죠. 네, 그런 거 딱 한국 도시락 가면 도련님 정도. 어른 거 너무 많아. 어른 거. 네. 네. 도련님 정도 이런 거. 네, 참여해주셨다면 8.5 잘 넘어가고 있는데요? 2018 좋아요, 깁슨 지금 드디어 그 암흑에 그 깁슨의 잃어버린 한 3년 정도를 보상받는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2018년 더블 컷어웨이까지 좋았고요. 일단 다음 시간까지 뭐 별일 안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해봅니다만 또 모릅니다. 깁슨의 이 기복력이라는 게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브랜드라 레스폴 주니어가 170만원이라는 건 사실 조금 비싸거든요. 원래 그렇죠. 주니어가 100만원 언더여야 되는데 아 이거는 좀 많이 비싼데요. 네. 이게 과연 그만큼 애가 큰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요거도 먹을 준비가 돼 있는 건지 네. 다음 시간에 바로 낱낱이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깁슨을 정말 깁슨에 대한 애정이 깊지만 깁슨이 뻘쓸했을 때 정말 그 상실감 지옥과도 같이 정말 까드릴 수 있는 준비가 네. 되어 있는 그런 리뷰어들로서 다음 네. 시간에 170만원 레스폴 주니어 일단 깔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일단 주니어가 아니에요. 170만원 네, 일단은 네, 네. 잘못하고 있어요. 이미 애덜트 네.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